오늘 먹을 음식은 냉면에 빠진 삼겹살, 생삼겹에 냉면 추가했어요. 23,000원이에요 바로 빠시도록 할게요. 냉면을 먹을 땐 계란부터 먹어야 돼. 뭐야, 계란 뭐 다 풀어져 있는. 이렇게 하고 상추, 이거 무슨 양념 팍팍 들어가 있는 거, 계란 5개, 요구르트 5개 줘요. 바로 한번 먹어볼까요? 일단 오리지널로 참기름장. 밥은 안 와요. 맛있어. 양은 적어도 맛있어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이거는 떡이에요. 좋다고 하지만 고마워요. 티셔츠가 궁금했나봐요. 이래서 봤습니다. 저 사실 냉면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국물 비냉이 너무 먹고 싶었어. 면 부는 게 습관이 됐어요. 와, 근데 이거 물냉 진짜 맛있네. 여기는 이게 2,000원이거든요 야, 이거 6,000원 해가지고 세숫대야 냉면하면 성공할 곳이야. 와우, 제대로네. 저 처음에 이거 빨개가지고 비냉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물냉이에요. 잠시만요. 이게 21,000원이고 그리고 물냉면 2,000원. 물냉 국물. 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이게 20,000원 치니까 인분으로 하면 사실 1인분으로 밖에 안 보여요. 어이구와! 마늘 넣고, 쌈 넣고, 고추도 넣고. 물렁뼈만 나올 뻔했어요. 이번엔 냉면이랑 고기 같이 먹어볼까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고기는 비싼데 맛은 있네요. 아, 왜 이래 맛있지? 오랜만에 삼겹살 먹어서 그런지 너무 맛있어. 와, 이거.
깻잎 하나 올리고 고추 하나 올리고 마늘 하나 딱 올려가지고 양파 이렇게 살짝 떠가지고 양파랑 이렇게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냉면 벌써 끝났네. 역시 어우. 요거는 참기름 소금장이에요. 쪄가지고 이거는 간장 양파? 쌈장 얹고 마늘 얹고 고추 얹고 고기 여기다 고기 조금 더 한 점 더 맛있게 잘 구워졌어요. 맞아, 고깃집에서 마지막 마무리로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죠. 이제 요 붉은 거 먹어볼게요. 아, 이거 재래기구나. 잠시만요. 얘를 내려놓고 콩나물 무침. 난 또 정식이가 건드는 줄 알았네. 이거 그냥 콩나물 무침이에요. 콩나물 양념 무침. 군대는 눈 감았다 뜨면 갔다 온 거예요. 저도 어제 갔다 온 것 같은데 벌써 저녁 했군요. 군대 화이팅이에요. 시간 금방 지나가요. 너무 부담스럽게 느끼는 거 안 좋아요. 갑자기 내가 군대 갔을 때 생각난다. 옛날에 군대 갔을 때는 아유, 처음에 군대 갈 때는 사실 그런 게 없었는데 아유, 신병 위로 휴가 나오고 나서 군대가 얼마나 나쁜 곳인지 알았어. 저 전역한 지 엄청 오래됐어요. 유리랑 사귀기 전에 군대 갔다 왔어요.
두점 마늘 짭짱 고추 한번 더. 마늘, 쌈장, 고추. 죄송해요. 냉면의 잔해가 여기 있어요. 지금 믿겨지지가 않아요. 고기 다 먹었어요. 야채밖에 안 남았어. 먹방 끝!